네, 전반적인 우리 한 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동이족은 음주 과모에 능하다. 저는 그이 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평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 사람 되게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기도 해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알코올 소비량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술을 저도 저 자신도 그냥 소주 맥주를 되게 오랫동안 마셔왔는데, 사실은 좋은 술 적당히 마시는 문화가 아니고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을 보면 사실은 술을 그렇게 막 취하도록 마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같지 않게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건 이제 추수 끝나고 이제 술 빚어가지고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잔칫날이나 뭐 이럴 때나 좀술몇잔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꼭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족의 특징이었다라고, 예, 중국의 역사책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재밌게 생각한 글이 하나가 있어요. 당나라의 이상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당나라에서 뭐 되게 당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시인 꼽아봐 그러면 뭐열 손가락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식구 중에 한잔 신라주의 기운이 새벽에 쉬이 사라질까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거예요, 신라 술을. 근데 이제 그런 기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술 깨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기분도 좋고 술 좋은 술 마셔가지고. 제가 지금 근데 이제 그 기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뭘까 싶은 거는 신라주, 당나라에서 신라주 굉장히 멀죠? 바다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새벽에, 그러니까 그 술을 마셨다. 근데 삼국시대 때까지 혹은 통일신라시대 때까지 우리나라는 증류주 기술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역사적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발효주인데, 발효주는 생주인데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마셨을까, 이 사람이? 그걸 수출을 했단 말인가? 냉장 유통 기운도 없는데? 아니면 뭐 신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을 빚었나? 그럴 수는 있겠죠. 신라 스타일로 술을 빚었나? 신라 스타일이라는 게또 따로 있었나, 그 시대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한 주라는 게 재밌는 일이고, 여러분들 제가 뭐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공부할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 쌀로 술을 빚는 것이 보편화됐을 것이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신라 시대 까지만 해도 쌀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벼농사가 들어온 거는 뭐꽤 오래됐지만, 그뭐 책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뭐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것도 뭐 어느 왕 이후고, 뭐 이렇게 이모작을, 아니 이모작이 아니라 그 이양법이라고 그러죠. 그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 것도 뭐 언제 이후고 그래가지고, 사실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고, 특히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잡곡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북부같이 잡곡으로 술을 빚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려 시대에 와서는 그래도 생산력이 좀 늘어나면서 쌀로 술을 빚는 것이 보편화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에는 양온서라는 술을 빚는 전문 양조기관도 설치를 하고요. 이화주, 아황주 같은 술들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원나라, 몽골을 통해서 증류 기술이 전파가 되죠. 이제 증류 기술은 원래 아랍에서 개발이 된 것인데, 유럽에는 십자구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는 이제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기술이 전해졌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증류주가 유명한 곳으로 뭐 평양, 안동, 제주 이런 곳들이 꼽히는데, 이곳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몽골군 주둔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증류주의 역사는 이때 시작된 걸 정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내려오면 현재까지 내려오는 이제 유명 주류들이 문헌에 등장을 하고요. 술을 이렇게 이
중양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술을 이렇게 알코올을 만드는데 미생물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미생물들한테 쉽게 해서 밥을 한 번 더 주는, 그래서 애들이 한 번 더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이때부터 성행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조선 중후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성분이 제대로 나와 있는 레시피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게 조선 중후기부터입니다. 그 주방문이라고 하죠. 약방문이라고 하듯이 주방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 주방문은 이제 양반가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이제 백과사전류 책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양반가의 전승 같은 경우에 그 뭐 어디 이렇게 유명한 양반집 그 종갓집에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굉장히 다양한 술들을 비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수십 가지 술을 빚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가양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집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거. 그때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양조장, 상업적인 양조장보다는 가정에서 이 술을 빚는 문화가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주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술을 많이 빚었는데, 사실 세금을 굉장히 빨리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술을 빚게 나서서는 안 되고 면허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 면허 세금이 도입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이 되게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제시대 때까지 각 가정에서 술을 빚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양주 문화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는 그런 주세법령을 통해서 면허와 세금이 도입이 되면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상업양조장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큰 나무통 위에 있죠. 우리 술독에 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업양조장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저런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술독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잘못하면 진짜 술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 병들이 지금 저거는 섞여 있는데, 저쪽 먼 쪽에 있는 하얀 병들은 저건 배달용 병이에요. 소주나 청주를.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오면 이제 나중에 다음에 갔을 때 가져오고 새 통을 가져다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기는 청주와 소주가 담겼던 것이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청주와 소주가 비로소 대중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막걸리 탁주 위주였고요. 그다음 이제 광복이 딱 되면 이제 주세법령이 폐지되고 다시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제시대 주세법령 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양조장 통폐합을 하고 지역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무슨 탁주 합동 제조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통폐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시군은 이 양조장 단독으로 전부 공급을 해,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후로 인구가 점점 들죠, 시골에서.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나는 우리 군의 유일한 양조장이야. 근데 사람이 주니까 수입이 줄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재료를 안 좋은 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를 안 좋은 거 쓰면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는 나 말고 아무도 장사 못하니까. 뭐 술을 끊을 거 아니고 결국 내 술 마실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70년대까지는 탁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었는데, 이제 소주 맥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술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소주 맥주 이런 술들은 점점 더 좋은 술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재료도 이제 쌀을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규제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와 소주도 옛날에 이제 지역 제한이 있었죠. 그게 이제 철폐가 되고, 술의 재료 쌀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2000년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 특히 일본에서 이제 한국 술을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지역 막걸리 중심으로 막걸리 붐이 일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2012년 이후로 막걸리 붐이 뭐 시들했다, 뭐 수출도 많이 줄었다, 뭐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6년경부터 제 체감에는 프리미엄 한주 시장이 현재까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술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이라는 건 문화 상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 고급 문화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술의 어떤 생주라는 장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술을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와인이나 위스키 수입해서 마시듯이 우리나라 술도 그렇게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